내가 지금 거닐고 있는 이곳은 방콕 팔람쌈의 사투파디 대로변. 곳곳에 뻗은 골목 구석구석을 돌다 보면 미얀마와 이산에서 온 사람들의 주거지역을 볼 수가 있지. 장군감이구만 아주. 그런데 이미 식사를 마쳤음에도 뭔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Stop. Close up.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녀가 쓴 마스크가 KF94 규격에 준하는 4중 필터라 바이러스 예방에도 나쁘지 않다는 거야. 아무튼 식사를 마쳤음에도 이렇게 노점상을 기웃거릴 정도로 허전한 이유는 약 20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어젯밤도 대용량 맥주 3병을 처 마시고는 숙취 해소를 위해 찾은 오뎅국수집. 혹시라도 전편을 못 본 사람들을 위해 언급하자면 이곳은 라오스식 오뎅국수집으로, 지금 보이는 미모의 여성과 여동생이 식당을 운영 중이야. 외국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동네에서 처음 이곳을 찾은 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낀 그녀는 여동생이 나에게 미소조차 짓는 걸 차단시키고 매일 꽃단장을 하며 나의 눈에 들려 애쓰는 중이지. 바로 지금 보이는 게 그녀의 여동생으로서 내 주위에 서성이며 미소짓자 언니에게 한 소리 들어먹었지. 아무튼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를 마치고 처가댁에 방문한 미노스. 그나저나 서방이 왔는데 이 옆편에 어디 간 거야? 동생만 있네? 호통치는 언니가 없는 사이를 틈타 그동안 억눌러온 여심을 나를 보자 봉인 해제해버리는 그녀. 풋풋하구만. 아이씨, 언니 어디 갔어? 미슐랭 스타에 빛나는 언니의 음식 솜씨에 비할 수는 없지만 오랜만에 찾은 형부를 위해 정성스레 오뎅국수를 끓이며 면을 삶는 여동생. 두 풋풋한 여동생들의 수상쩍은 대화와는 상관없이 육수 냄새가 퍼지자 뱃속에서는 거지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했어. 그놈의 정이 뭐길래. 며칠 안 봤다고 나름 보고 싶은 건가? 음식을 기다리며 그녀를 위해 근처 장터에서 구입한 꽃가신을 매만지는 지고지순한 미노스. 그나저나 평소와는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여동생의 행동에 다소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에이씨, 괜히 왔잖아. 좀 이따 올 걸 그랬네. 내가 먹어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탱실한 면발에 이성적 판단과 사고는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것이지.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왔나? 맨 처음 라오스식 오뎅국수를 맛보았을 때는 밍밍한 국물에 오뎅 맛이 약간 비릿했는데, 아, 이제 적응되니까 맛있네. 이제 맛있어. 계속 먹다 보니 육수가 마치 사골을 우린 것 같은 풍미에 탱실탱실한 면발과 조미료가 없는 깔끔한 맛에 반해버렸지. 원래는 누구처럼 혼밥과 혼술을 즐겨 하지만 쩝쩝거리는 소리는 기술적 결함이니 오해 없길 바래. 식사를 거의 마쳤을 무렵 모습을 드러내는 그녀. 본능적으로 나를 보며 환하게 웃더니 이내 그녀의 표정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는데,
순간 도망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들어가야 하나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체념하고 그냥 안으로 들어왔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판단했는지 체념하고 본인의 딸임을 시인하는 그녀. 평소 저작거리 아저들만 성내하다가 댄디하고 젠틀한 나의 모습에 중고등학교 때 감성이 살아나고 주방 치마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여심이 서서히 불타올랐을 그녀. 하지만 그녀는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녀이자 매달 고향에 송금해줘야 하는 책임감을 안고 있기에 이상과 현실의 커다란 간극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했을 그녀를 생각하니 오히려 애잔함이 밀려왔지.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나를 통해 여자로서의 설렘과 행복을 느꼈을 그녀. 다소 예상 밖의 상황에 나 또한 당황스럽지만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 오히려 그녀가 걱정될 따름이야. 아직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 앞에 서기를 주저하는 그녀. 그래,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스쳐 지나가죠. 나로 인해 느꼈을 설렘과 풋풋함 또한 내가 떠나면 너에게는 아픔이 되어 남게 될 테니. 더워서 다는 못 먹겠다. 달아요. 에스프레소 머신 is broken now. No work. Espresso machine. This machine. Oh. No. Turn off already. Turn off. Oh, cookie. How come? 40 baht. Huh? 40. 40 baht. 아. 커콘 컵. See you later. Have a good day. Bye. Bye.